옆에 있어야 뭘 그 공유도를 하고 나누고 뭐 할 텐데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망가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노래방 가서 혼자 연습했어요. 연습해가지고 최신곡부터 뭐 50대, 60대, 30대, 20대까지 다 맞춰서 제가 예능을 닦았습니다. 그리고 먼저 제가 망가져서 먼저 노래하고 먼저 춤추면 어? 저분도 쓸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점점 제 주위에 앉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공유가 시작됐습니다. 그때 어떻게 망가졌는지 일단 한번 제가 실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연말 연시에 제 공연 한번 들어보실래요? 한번 제가 노래 들려드릴게요. 그럼 저희가 박수 쳐도 되는 거예요? 쳐주시면 좋죠. 사실 이 노래는 제 애창곡인데 옛날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렀고요. 지금은 사랑하는 그대라는 생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들어보세요.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가 나 바로 너 때문이야 KBS